안녕하세요. 국무협력원 이창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네인의 주요 관광 명소 및 랜드마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 명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우핑거 거리입니다. 대표적인 보행자 전용 쇼핑 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청사가 있는 마리아 광장에서부터 중앙역 방면으로 뻗은 큰 보행자 전용 도로로서 시내의 중심이자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유동인구가 제일 많아 자연스럽게 쇼핑거리가 조성이 되었고, 바이에른 지방의 전통 의상이나 맥주잔이나 수공 액세서리 등 기념품 가게가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 보행자 도로 옆에 다양한 레스토랑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그래서 외부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쇼핑 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칼스토어라는 명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네네 4대 문중 하나로 방어 요새와 검문소의 역할을 했던 장소로, 1302년 고대 양식으로 최초 건설된 후두 줄의 요새로 보완되어 급증한 인구와 지역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합니다. 1857년 화재로 파괴된 후 1862년에 후기 고딕 양식으로 재건되었으며, 지금은 칼스물을 중심으로 미네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기도 하고 거대한 쇼핑 거리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가운데 상당히 다리를 벌리고 있는 저기 인형을 볼수 있는데요. 그게 가장 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다음은 성피터 교회입니다. 상당히 그 미네에서 자랑하는 교회인데, 성피터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피터 교회는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1158년 세워진 메로빙 교회를 전신으로 설립된 바이에른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라고 합니다. 11세기 세워진 91m의 첨탑이 성피터의 교회의 상징입니다. 첨탑의 전망대에서 신시청을 볼수 있으며, 성모 마리아 광장 등 미네 도심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계단 형식으로 있어서 노약자든지 어린아이는 올라가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대에 올라가시면 미네의 전체 시내를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의 그 성당의 내부에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그 미네는 랜드마크입니다. 양파 모양의 두 개의 첨탑을 가진 프라우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494년 설립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의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프라우엔 교회의 상징인 두 개의 탑은 1488년 완공이 되어서, 북쪽에 있는 탑은 98.57m고 남쪽 탑은 98.45m로 약 0.12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자금 부족으로 첨탑의 건설이 불가해서 두 개의 양파 모양으로 대체했다는 설이 있는데, 하여튼 프라우엔 교회는 뮌헨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봐도 이두 개의 양파 모양의 첨탑이 지금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카오 강제 수용소입니다. 나치 정권에서 수용된 유태인들의 수용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치범을 수용하기 위해 1933년 개관한 첫 번째 나치 수용소 중에 하나로, 1945년도에 이제 모두 해방이 되었습니다. 뮌헨에 인접한 도시에 다카오의 군수 공장이 위치하며, 1948년 이후 미군의 점령으로 추방이 되었고 독일인이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에 폐쇄되었습니다. 옛날의 사진입니다. 당시에 어떤 나치에 의해서 수용된 유태인의 수용된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막스 요셉 광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막스 요셉 광장은 미네 레지던스 앞 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과 공연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이에른 왕국의 초대 황제인 막시밀리안 요세프 1세를 기념하는 동상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미네네의 가장 또큰 공원이자 궁전입니다. 님펜부르크 궁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님펜부르크 궁전은 1644년 바이에른주 막시밀리안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지어진 궁전으로서, 비텔스바흐 가문의
바바리아 전 통치자들의 주요 여름 휴양지, 거주지로 사용되었습니다. 1664년 설립 당시 중앙의 5층 건물이 전부였으나 10년간 좌우 대칭으로 확장을 하였으며, 이탈리아풍의 작은 정원에서 1701년 프랑스 바로크 양식으로 변경과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메인 입구 중앙에 왼쪽에 자연사 박물관이 있고 오른쪽에 궁전과 호수 정원이 있으며 그 건너편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지금 정면에 메인 출입구 위치를 보실 수 있으며 과거에 옛날에 19세기에 있었던 어떤 궁전의 모습을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며 그 사진이 현재는 이렇게 현재 아름다운 조경과 호수로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막시밀리안 슈트라스의 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50년 막시밀리안 2세에 의해 조성된 거리로 뮌헨의 4개의 명품 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막시밀리안 슈트라스의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역사적인 모델과 현대 건축 기술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건축 스타일을 발명하였으며 주로 명품 샵들이 1층에 이렇게 쭉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마리엔스 광장 바로 옆에 위치한 이 거리는 상당히 지금 명품의 쇼핑 거리로서 상당히 유명한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뮌헨에 위치해 있지 않지만 뮌헨에서 좀 떨어진 거리지만 바로 외곽의 노바인슈타인 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이라고도 하죠. 이 성은 1869년 바이에른의 왕 루트비 2세가 지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이며 1886년 루트비 2세가 사망한 이후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6,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하였고 매년 1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뮌헨을 가시면 뮌헨 시내 외곽에 있지만 노이슈반타인 성을 꼭 방문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뮌헨은 이제 맥주로 상당히 유명한데 3대 양조장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뮌헨에 가시면 꼭이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들리시면 뮌헨의 어떤 맥주의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호프브로이 하우스 뮌헨입니다. 맥주 매니아들의 성지라고 불리운 거대한 맥주집입니다. 야외 광장같이 실내 모습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나 미녀들이 매일 밤 연주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 줌 오스코스트나라는 장소인데요. 뮌헨의 전통 양조장으로서 1328년부터 운영된 양조장입니다. 모셀홀이나 아케이드 가든으로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의 사진은 이렇게 아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장소는 오스코스나 켈러입니다. 뮌헨의 수제 맥주 정원으로서 1812년 맥주 창고 시작한 현재 뮌헨에서 가장 유명한 비어 가든입니다. 그래서 내부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며 제가 옛날에 뮌헨에 갔을 때 시킨 맥주와 프리첼 및 이런 돼지고기 이름입니다. 이상으로 뮌헨의 관광 명소 및 랜드마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